안녕하십니까. 사주를 풀 수 있는 논리적 강의, 정유역학 정유정승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머리 방향, 머리. 저번에 이제 강의해놨던 데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책상 방향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것은 주무실 때 이제 머리 방향이에요. 머리 방향인데, 이 해묘미라 해가지고, 이제 이 같은 운동성을 갖고 있는 이제 띠가 이제 이 삼합이라고 합이라 그러거든요.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세 개 띠를 얘기하면서 다른 띠까지 전체적으로 싹 설명을, 그, 기본적인 건 싹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 띠 아니네 하고 넘어가 보시지 말고, 그 다음에 양 띠니 뭐, 아니, 다른 띠들, 호랑이 띠니 그런 것들, 뭐, 말 띠니 쭉 가면서는, 아, 어느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입니다.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이제 다 이제 하는 겁니다. 각 띠들로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이, 무슨 방향이다. 이 방향만 다르니까, 이게 이제 참고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시죠. 이 띠들이, 각 띠들은 자기의 고정적인 방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방위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북쪽은 쥐, 남쪽은 말, 동쪽은 토끼, 서쪽은 닭,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오늘 뭐 밤 자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땡 정오 12시입니다 할 때 마로자 쥐자자 이렇게 그걸 써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는 북북동, 호랑이는 이제 동동북, 영은 동동남, 뱀은 남남동, 이제 양은 남남서, 원숭이는 서서남, 개는 서서북, 이제 돼지는 북북서예요. 이제 흔히 이거 이렇게 방위가 세팅이 돼 있는데, 이제 이쪽 방향은 이제 옥황상지가 계신 이제 천상의 방향이고, 이쪽은 이제 지상의 현실 세계인 지상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제 개띠랄지 돼지띠 분들은 꿈도 잘 맞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해졌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머리 방향으로 두르고 자는 게 영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른다고, 이거 이제 다리고 이제 팔이고 이렇게 두르고 이제 머리를 두르고 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반환살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 반환살이 뭐냐 라면, 이것은 이제 트로피 상장 뭐 이런 얘기예요. 공값, 뭔가 이익 되는 것,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좋은 기운이 이쪽에서 이제 이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주무시면은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아,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렇게 방이 있다 치고요. 이제 그 문이에요. 여기가 중앙이죠? 이 중앙에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을 지을 때, 그, 이제, 대주의 띠에 따라서,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집 구조를. 화장실, 뭐, 방, 헛간, 뭐, 무엇은 어떻게 의시된다. 그것이 다 이렇게, 그, 풍수적으로 다 풀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미 다 집 지어졌잖아요. 지금 요즘 도시생활하니까 전부 다. 그러면 자기 그 사람 방이 여기다 하면 여기서 방향이 여기는 이제 영방향이지 않습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방위를 보고 판단하시라. 아,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러면은 이제 돼지, 토끼, 양이 이렇게 하나로 세팅으로 움직이냐면은, 천상에 세 개가, 네 개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온 고양이 같은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이.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면 후에 심신이 상쾌해진다. 모든 일에 쾌활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 공부하는 사람, 월급하는 사람, 경쟁자, 뭐 승진이 있는 사람, 뭐 이러니 아무튼 뭐 그건 반환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라. 소원 성취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부터 여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별도로 모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접이나 재판을 갈 때는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천자를 써가지고 가라. 하늘에서 기운을 받아라. 근데 손바닥이 아니어도 이렇게 몸에 어디다 타투를 뭐 해곡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써서. 그리고 이제 단순히 시험을 보는 것은 그날의 기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를 써가지고 가라. 그리고 운동 경기랄지 승진하는 거, 그런 거랄지 뭐 운동 경기 당장 뭐 승패가 이렇게 이제 승자 오를 승자입니다. 이게 이 승자를 써가지고 가라.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쭉 이제 그 뭐 과거 시험을 본다할지 어쩐다할지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풍수 방위를 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 공부한 사람이랄지 또 그런 것들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 같은 경우에는 방향만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방향만 얘기한다 그랬죠. 진짜 진으로 사이 축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머리를 이제 두르고 자는 거예요. 서방향이에요. 여기 북북서 잘못됐네요. 북북 동입니다. 여기 이 방향이에요. 글씨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호랑이띠, 말띠, 개띠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그 합이 이제 잘 합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호술이니까 이제 인호술 하면 이제 해묘미니까 여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머리를 두르고 자라. 여기 눈, 코, 입. 이거예요. 남남, 서, 양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축 해가지고, 이제, 소, 닭, 뱀띠. 이 여기입니다. 이제. 자, 헷갈렸는데. 이 새띠 같은 경우도 역시 다 이렇게 이제 같은 모양 출신이에요. 합이 됩니다. 이제 이 사유축생 같은 경우는 뱀띠, 닭띠, 소띠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제 서서 보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돌리고 자면 돼요. 눈, 코, 입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방향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몸이 아프더라든지 뭐 그럴 때 방향을 이런 방향식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고 그러냐 그러면은 몸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고맙습니다.